나의 인간과 세상을 보는 관점, 나의 수행관. 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윤덕현 가야 TV 대표이시고 다큐멘터리 감독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발표자로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발표 준비를 막 하다가 제가 미리 너무 많은 걸 준비하지 않고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가이아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영성과 명상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 인터뷰해왔고, 또 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좀 활동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또 다시금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나서는 계기가 되는 2024년에 새롭게 또 활동을 시작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껏 영성과 명상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왔고 그걸 이제 가슴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런 책으로 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영성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제 예전 그 성장 시절의 경험을 또 말씀드릴 필요가 지금 느껴지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한 8살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아버지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에 다니시고 가끔씩 내려오시고 그러셔서 친척분들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학교에서 돌아오면 뒷산 언덕 같은데 이렇게 혼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어디 가셨을까?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궁금했어요. 아, 분명 어딘간 계실 것 같은데 엄마는 어디 가셨을까? 그게 저의 유년 시절에 굉장히 많이 던졌던 질문이고, 자랄 때까지 그 질문이 저를 그런 종교나 영성, 수행 이런 쪽으로 많이 인도해 준것 같아요. 어머니는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셨는데 그래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에 대한 받아들임, 근원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어요. 우리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그 존재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고, 군대에 가서는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기 시작하면서 불교라는 걸 알게 됐고, 법륜 스님을 알게 되고, 티벳 불교나 이런 관심 있는 쪽으로 가면서 수행과 명상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종교적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영성 모임이나 이런 명상 단체 이런 데에서 공부를 조금씩 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영성의 흐름들, 종교적인 체험들을 좀 해왔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저를 가장 중요하게 인도해 주신 그두 축이 있다면, 예수님과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을 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두 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 기독교를 통해서 신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었고, 또 불교를 통해서 모든 것은 공하다, 나의 에고를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에서 좀 벗어나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성적인 그런 배경을 통해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그 진실은 시간이 워낙 짧은 관계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태초에 하나였고, 하나의 의식에서 분화되어 나온 존재이고, 그 분화되어 나오는 과정에서 점점 개별성이 강해지고, 에고가 더 강해지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이 우주에서 있었는데, 그 갈등을 통해서 생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내가 원래 하나였던 그 기억을 점점 망각하면서 잊어버리면서 나와 너가 굳어지고 뭔가 상대를 착취하거나 상대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나와 남을 분리하는 그런 의식이겠죠. 그 의식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면 내가 했던 행위들, 내가 이 분리의식으로 행했던 그 행위들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체 큰 근원의 차원에서 기획된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이렇게 지구에 와서 많은 체험들 하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카르마들이 생기고 다른 결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분리의식의 상태로 내가 하나임을 잊은 상태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한계가 있구나. 다시 하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해요, 이 지구가. 그래서 내가 원래 누구인지를 잊고 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려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자신의 행을 닦는다는 표현인데 그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수행이 뭐 너무 기존의 종교적인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자주 이렇게 즐겨서 하는 것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호흡하기. 호흡하기. 여러분들도 지금 잠깐이라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호흡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의식적으로 잠깐이라도 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내가 이 머리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과 관념으로 있는 그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더 에너지가 순환하고 지금 이 순간의 느낌들을 더잘 느끼면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아주 좋은 도구가 저는 호흡이고요. 그리고 나의 가슴 느끼기. 그 호흡 속에서 나의 가슴의 느낌이 지금 어떻지 하고 느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느끼는 거를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평소에 내 머리의 의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뭔가 나의 좁은 나의 느낌으로 있다면 내 가슴을 더 느끼고 더 가슴의 의식을 더 불러오는 것은 좀더큰 나, 좀더큰 지혜와 연결이 되어서 이 상황을 대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거나 긴장된 순간에 호흡하면서 내 가슴을 가만히 느껴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머리로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더 깊은 의미가 떠오르기도 해요. 그 실예에 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슴으로 느끼기. 요거. 호흡하기, 가슴 느끼기.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존재 상태를 저는 이 가슴이 깨어나는 것.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머리도 좀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서 머리와 가슴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것을 지향해요. 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손과체, 제3의 눈이라고도 하죠. 손과체를 깨어나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 손과체를 좀 자극하는 그런 그 방법론으로서 음파를 통해서 손과체를 떨리게 하는 그 옴수행을 되게 좋아해요. 이 소리 수행의 여러 가지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옴수행은,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 붙지 않은 단순한 그냥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맑고 순수한 진동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운전할 때도 그렇고, 혼자 있을 때, 하면서, 옴 진동을 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있어서 내가 내기 힘들 때는 속으로 하기도 해요.
이 염수형에 관한 이야기는 또 얘기가 굉장히 긴데, 관심 있는 분은 저희 가이아 TV 채널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이 좀 15분이 많은 됐죠? 질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네, 해주시네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00회로 빛 에너지 받기, 빛과 에너지를 받아서 통로로서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에너지 수련 이런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것.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 이 수행이라는 거는 나의 본질, 본래 나로 회복되어 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본래 나로 회복되어 가면서, 저는 올해가 굉장히 더 우리 많은 분들에게 큰 변화의 시기일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내 본래 나를 회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서로 더 연결되고,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진화된 문명, 사랑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말씀 마무리 하고요. 또 발표 이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그때 또 네, 말씀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